어떻게 네. 보십니까? 100억 정도 지원받으면 네. 어디에다 씁니까? 이걸? 우리 유정현 연구위원님이 이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정말 뭐 엄발의 오줌누기죠. 이게 뭐 당장은 따뜻하지만 근본적이나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입니다. 이제 옹진군이 1년에 지방세 걷어들이는 돈이 한 200, 그죠? 한 억이 조금 넘어요. 그럼 절반이네요? 절반은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사실은 우려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당장 급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선심성 어떤 예. 예산에 쓰지 않을까 예. 또는 전시 위주 행정에 이게 그냥 급하게 급한 돈으로 좀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예. 있는데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예. 지방정부가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이 되는 돈을 예. 정말 효율적으로 써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어떤 여러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청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인프라 중심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예산을 써왔는데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 좀 같이 공동으로 그 안에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로컬 브랜딩이 가능할 수 있는 로컬 브랜딩. 정말 중요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 그런 정말 어떤 승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쓰는 것이 예.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년이 짧아요. 짧습니다. 네. 이게 이제 10년 가지고 1조, 10년씩 100조 이게 뭐 무슨 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까요? 이거를 이제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5년마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에 네. 대한 설계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